여러분 거기 그 16페이지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등기사항 물건 객체 나오죠? 객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건 객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나 건물 그거 얘기해 지금. 그래서 거기 자, 그 쌍가 일본에 토지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아 물론 거기 그 위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다. 왜?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만 공부하니까. 토지 건물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토지 및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 능력이 있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상에 등기할 사항일 뿐 따라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 대상은 뭐하고 뿐이 없다.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자,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 토지 건물 중에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에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뭐예요? 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쌍갈 1번에 토지 나오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필지가 하나의 토지, 그 필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국가가 법에 의해서 하나의 땅에다가 땅 번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번을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된 법이 정한 단위 토지를 우리가 필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어떤 땅을 그 개수를 따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토지 이토지를 하지 않고 뭐라 얘기해요? 일필지 이필지를 하죠? 그 얘기예요, 지금. 필지는 법이 정한 단위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17페이지 2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육지 부분은 전부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라고 할수 있지만 거기 하천법상의 하천을 국가하천과 자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했다. 이 말의 의미는 개인도 뭐라고? 개인도 하천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줄이나 치세요. 거기 세 번째 줄. 자, 줄 치세요. 거기.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지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등기, 소멸에 대한 등기할 수 있다 써 있죠? 쉽게 얘기해서 자 하천을 가진 사람은 하천을 가진 사람은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뭘 가진 사람은 자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은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자 그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무슨 등기? 저당권 무슨 등기는 이 설정 등기 이런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남한테 빌려주지 마라. 용익물권 있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물권은 아니지만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런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그 학습 효과가 있어요. 봉익임선달 있죠? 봉익임선달에서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익임선달 이런 뜻으로 하천을 가진 사람은 남한테 빌려주면 다른 사람이 그 하천물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은 물대로 팔아먹고 열받는다고 물 없다고 거기다 독극물 풀어버리면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가 비록 네 거지만 제한을 가하겠다. 뭐는 못한다고 남한테 빌려주지는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자, 거기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 크게 두시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 뭐예요? 거의 자주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자, 어디에 바다를 매립해서 뭐예요? 토지가 하나 생겼죠? 예, 토지가 하나 생겼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공부에 이렇게 공부를 만들면 이게 바로 일필지 토지 전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일필지 뭐라고? 일필지 전부가 등기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대장의 소유권자는 누구고? 갑이고. 이 땅은 어디 있고?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죠? 500이죠? 그 일필지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이 대장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보존등기를 만들어야지만이 남한테 뭐할수 있어요? 이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물권 변동을 하려면 대장을 만들고 보존등기에서 이전등기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보존등기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일필지 전부다. 그 일필지 전부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당연하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가봐. 네가 네 땅을 전부를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해서 1년 벌어들인 돈이 월별로 따지자면 뭐예요? 100만 원만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 내가 월 뭐예요? 월 150을 주겠다. 근데 월 150을 주는데 네땅 전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땅 일부 반만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내 땅 전부가 아니라 반만 빌려주고 150받고, 반은 또 내가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필지 전부가 아니라 1필지 일부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뭐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의, 이 부동산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도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 등기부 어디에, 이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나 뭐예요? 갑구나 을구를 보게 되면, 어디에, 이 갑구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50을 받고, 땅을 일부를 빌려주겠어요. 그럼 이 표제부의 면적은 얼만데? 표제부의 면적은 충청도에 있고, 100이고 뭐예요? 답이고,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된 게 있죠? 목적이 뭐냐니, 목적이 수목을, 나무를 심을 목적이다. 범위가 어떻게 되냐니, 범위. 등기부서 범위가 남쪽으로 뭐예요? 700제곱미터다. 아니게 700제곱미터. 그러면, 면적은 표제부에 얼만데? 1000인데. 여기 등기부에 얼마나 돼 있어요? 남쪽 700대 있죠?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만 쓰는 거예요? 일부만 쓸 수 있다. 아니게 이 등기부에 공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이렇게 공시가 되니까 여기다 전부면 전부라 써요. 일부면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게. 등기 대상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자, 무슨 물건은 용익 물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건. 그 다음에 채권은, 자, 물건은 아니지만 뭐라고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용익,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뭐예요? 임차권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등기할 수 없다. 그 등기할 수 없는 게 아닌 게 뭔데?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잖아요? 보존등기. 우리 소보라고 쓰잖아요. 소보라고. 보존등기를 줄여갖고. 아까 그랬죠? 자, 보세요. 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를 보존등기 해야 되겠죠? 아까 뭐예요? 아까 여기 700만 보존등기하고 300을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보존등기를 하나의 필지에 1필 1목이에요. 1필 1부동산 1등기 기록이고.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만 만들어야 되지 두 개 만들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보존등기는 당연히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소유권이 되는 게도 안 돼요. 뭐도 안 되고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뭐예요? 가등기니 그런 거 안 돼요. 뭐 그거는 가압류 가처분 그런 건 뭐예요? 다음에 차차겠지만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을이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뭐예요? 민사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라고. 채무를 이행한 소송 중에 요놈이 남한테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그런 돈 문제 소송을 받으면 여기다 2번 뭐가 들어가 이거? 가 압류를 뭐예요? 촉탁 등기가 들어가요. 촉탁. 에? 돈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꼭 가압류를 해놔야 돼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럼 돈 문제가 아닌 다툼은 다 가처분해. 그렇게 따지면 돼요. 하여튼 돈 문제는 가압류고 돈이 아닌 다툼은 가처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자 이런 차가 있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생긴 차도 있고 이렇게 생긴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말 그려져 있는 이렇게 말 이런 그려져 있는 차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어요. 그럼, 자. 11살 먹은 아이가, 예? 이런, 이 고급차를 긁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재물손괴죠? 11살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얘는 형사처벌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차 주인은 누구한테, 얘 부모한테 뭐 해줘야 돼, 이거? 그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손해배상 해야 되니까 차값이 비싸니까 이거 수리해달라고 손해배상 하는데 그 혹시라도 그 부모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 부모, 그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차 수리해달라고 소송하면서 그 부모 부동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가압류 들어가야 가처분 들어가야 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죠? 그건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돈을 빌려주고 그렇죠? 돈돈돈 돈,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가압류. 그 이외에는 다 뭐라고 갖춰봅니다.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가압류나 뭐예요? 가처분 있죠?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 아니에요? 어?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다 외우는 게 낫겠어요? 하나만 확실히 외우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되겠죠? 되는 이거 하나만 확실히 외우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되는 거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뿐이 없다. 이거 하나만 딱 외우자. 되는 거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뭘 보자는 게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자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의 권리의 일부를 한번 보자. 권리의 일부. 권리의 뭘 보자?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걸 보자. 그러면 권리 일부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서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자면 소유권의 이 땅에 대해서 이 갑이 소유권의 전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갑도 소유권자고 을도 소유권자예요. 이 사람도 소유권자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갑이 소유권의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갖고 있겠죠. 이게 일부 갖고 있겠죠. 일부. 얘도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전부 갖고 있는 게 권리 일부 갖고 있죠. 너무 말이 너무 길으니까 줄여보자. 어떻게 줄이냐면 이 두 사람이 이 땅짓자. 땅을 뭐하고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거야. 균등하게.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얘기해. 지분. 그 얘기 지분. 근데 어둠 하고 가면 또 어둠은 졸다가 일어나 갖고 갑자기 쉬는 시간에 질문하러 옵니다. 교수님. 네. 그 아까 칠판에 보니까요. 그 분지라고 써 있는데 그 분지가 뭐냐고 또 아주 가슴을 태웁니다. 가슴을 태워. 어?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지분,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법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자, 부동산에 뭐예요? 누가 두 사람 이상이 그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는, 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걸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추정한다.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 이게 지분이에요. 그럼 권리 일부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줄여서 공유 지분 얘기입니다. 그 올해 시험에도 나왔지만, 자, 절대 합의는 지분 자체를 등기부에 안 써요. 합의는 뭘 안 쓴다? 지분 자체를 등기부에 안 써요. 합의 지분이 있는데, 민법상, 실제법상, 민법상, 자, 민법상 얘기고, 절대 합의는 뭘 안 쓴다? 등기부상에 지분을 안 쓴다.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러면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 땅에 대한 뭐예요? 권리죠, 권리.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권리는 보이지 않고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용익물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까 이 지분은 용익물권을 사용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용해?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권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나머지는 돼야 되는데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 있죠? 이전등기 관련해서 뭐가 안 돼요? 상속등기 안 돼요. 아, 이전등기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니까. 이건 가능한데. 뭐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 보존등기하고 뭐 안 된다고? 상속등기 안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어느 하나의 땅을, 가, 을, 병, 이 세 사람이 이 부동산을 뭐 했어요? 부동산을,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어요. 그 갑도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갖고 있고 병도 뭐라고 3분의 1을 갖고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돼. 하나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공유자 갑이 뭐예요? 3분의 1 공유자 뭐예요? 을이 3분의 1 공유자 병이 이렇게 해야 돼. 등기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 하나니까. 근데 내 것만 해달래. 내 것만 보존등기 해달래. 응? 이거 안 된다는 게 왜? 얘 거 해달라고 하면 등기부가 세 개가 될 수 있죠? 말이 안 된다는 게. 상속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의 상속인들은, 자, 상속인 전원이라든가 1인이 전원을 해서 해주지, 절대 자기 것만,
자기 것만 상속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자기 것만 상속 등기할 수가 없다. 자기 것만 못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자기 집안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자기 집에 상속 등기 안 되고, 야, 소유권에 일부존 등기 가능하고,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 지분에 대해서 가능한 거니까. 자, 이렇게 외우자는 게요. 자, 이건 위금 좀 외워둬야 돼요. 중요하니까. 뭐라고?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부일용 뭐예요? 조소지. 자, 몸 안에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무엇다 보상을 안 해준다. 보상을 안 해주겠다. 아,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권리일부라고 하는 게 권리일부라는 게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은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란 얘기죠? 그 자기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나 건물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지분은 뭐예요? 절대 지분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자, 용익 물권은 뭐라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이니까 부동산을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 뭐라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뭐라고? 공유 지분은 뭐가 안 돼요? 용익 물권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일용. 자, 부일용이 뭐예요? 부일용하게 되면 부동산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 일부에서 등기하시는 건 뭐뿐이 없다는 얘기이고 용익물권만 이 용익물권만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용익물권만 그 다음에 저당권 자 이거는 이거 쓸 거 없어요 이건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그거 노트 나눠주면 다 있어요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가능해요 이거 이 지분에 대해서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데 절대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안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고 용익물권은 뭐에 대해서 안 되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고 자기 몸 안에 자기 것만 자기 집만 뭐예요 보존하고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자기 집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안 돼요 자기 것만 안 된다 전원이 해야지 자기 것만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 자기 부일용 소득이 자기 집만의 보자 보존 등기 그래서 거기 1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원칙적으로 뭐하지만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게 왜? 할 수가 없지. 일부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할 수 있다. 도면 첨부할 수 있죠? 어느 부분을 쓰는지 그려서 내라니까. 어느 부분을. 자,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2번 건물 1동 단위 이렇게 나오죠? 1동 단위 나온다죠. 자, 그래서 거기 일단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특히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아파트라든가 구분 건물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천정이나 사방 벽면이 이것도 하나의 상가 건물도 구분 건물을 만들려면 이렇게 뭐예요? 천정 벽을 이렇게 뭐예요? 독립시켜 갖고 출입구 만들었고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구조상, 건물 구조상, 천적 사방 벽면이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용상,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그러니까 출입구를 여러 군데서 사용하면 그건 독립된 게 아니니까, 이용상 독립성,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구조상 독립성은 벽, 천장 등이 다른 구분 건물과 완전히 뭐예요? 다른 건물과 완전히 차단될 수 말하며, 이용상 독립성은 다른 전유물을 통하지 않냐고, 자기,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있죠? 그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건 지금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뭐또 이 건물도 뭐예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익물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현행민법의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나오죠? 아까 권리지권 봤죠? 임차권 대항하려고 하죠? 그 채권담보권이 권리지권과 비슷해요. 근데, 자, 이 채권담보권은 누가? 법인이 하는 거예요, 법인이. 권리지권은 개인이 할 수 있고. 자, 뭐는 채권담보권은 뭐예요? 법인이. 에? 아까 빵회사 있죠? 빵회사가 뭐 빌려주고, 자, 빵가게 뭐예요? 자, 지점한테 돈 빌려주고, 부동산 담보로 제공받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채권담보권이에요.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데 권리지권하고 채권담보권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자, 누구 권리집권 그 권리집권자가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자, 그러면 이번에 쌍가리모에 점유권, 유치권, 동산지권 있죠? 그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써 있는데, 하여튼 점유권하고 유치권 얘기인데 요즘 이제 그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민법에서 배우는 게 자, 그 주의토지통행권이 있는데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배울 거니까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거기 밑에 문제 있죠? 밑에 문제 보시면. 자, 뭐 나왔어요? 자, 여기 칠판 먼저 보시고. 뭐가,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일부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뭐라 써 있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써 있죠? 틀린 거써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건뭘 찾으면 되니까. 이거 찾아야 되죠? 이런 거. 용익물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이 아닌 게 뭔가 보자는 거예요. 그 용익물권이요. 자, 2번의 지역권, 3번의 지상권. 4번에 뭐예요? 전세권. 5번에 전세권이죠? 그럼 이런 용익물권이 아닌 건몇 번이 답이에요? 그 1번이겠죠? 1번은 뭐라고 돼 있으니까? 저당권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는 건 뭐라고? 요, 저당권. 여기 저당권. 아, 여기 저당권 안 썼구나. 여기 저당권. 저당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왜? 저당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현재 소유권자 있죠? 이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자 보존된 게 갑이. 자, 보세요. 1번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채권액이 1억 5천이고.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갑이고. 뭐, 변제기가, 자, 2019년 12월 뭐예요? 3일이에요. 을이 단죠. 자, 그럼 을은, 자, 보세요.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빌려왔는데, 부동산 일부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일부. 이만큼만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갑이 돈안 갚으면 을이 뭐 해줘야 돼요? 경매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일부에 대해서 경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항상 저당권은 자 효력이 전부까지 주물에 좀 종물까지 다 미쳐요. 종물까지 다 효력이 미쳐요. 항상 성질상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것이지 전부에 하는 것이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에 아니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오로지 이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만 등기가 가능하다. 뭐만 가능하다고? 용익물권만 등기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거기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여기, 자, 4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두 가지. 거기 12번 문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써놨죠? 오늘 배운 거 부기등기할 사항 오늘 배운 게 답이 뭐예요? 그 3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있잖아요. 그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언제나 뭐로 하는 거니까 주등기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런 건지고. 왜냐면 저당권에 줬는 게 부기등기고 전전세니까. 전세권이 주등기를 하니까 전전세 부기등기 하면 되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이제 차차 배울 거예요. 그건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4번과 5번 차차 배울 거니까. 일단 그거 모르더라도 3번은 정확히 알잖아요. 표제문 항상 뭐로 하는 거라고. 주등기를 하는 거라고. 그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앞으로 보시면 거기, 자, 똑같은 문제 있다. 어디 36페이지. 다시. 36페이지에, 36페이지에, 30. 아, 이거, 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 거기, 다시 5번 문제 있죠? 36페이지 5번 문제. 뭐라 했어요? 다음 중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로 써 있죠? 아까 똑같죠? 좀 비슷하잖아요, 거기. 근데, 자, 보세요. 토지의 지분 얘기 나왔죠? 비슷하잖아요. 지분 얘기 나오죠? 일부가 아니라 지분이잖아. 그 지분은 뭐가 가능해요? 용익물권만 안 되고 저당권 가능하죠? 근데 거기 토지 일부 다 이제 일부니까 일부 중에서 되는 건 용익물권 아니니까 용익물권만 되니까 뭐가 답이에요? 2번은 안 되죠? 2번은 저당권은 공유 지분 이게요. 자, 이런 거예요.
그 사실 처음 들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버 인간이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여러 번 들으니까 만약에 그 내가 수업을 듣는데 만약에 그 1월달, 2월달, 3월, 4월, 1월달, 2월달까지 수업 들 때 제가 말하는 게 귀에서 이렇게 들려야 돼. 아, 이게 정상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근데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팍팍 꽂혀. 그건 사이버야. 인간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처음 법공부를 처음 하는 이렇게 팍팍 꽂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이 등기부상에 1번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뭐예요? 공유자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공유자 을 2분의 1 갖고 있죠? 그럼 얘가 돈이 필요한데 얘가 땅을 나누자 그러니까 하지 않겠대. 그럼 이걸 이전 등기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전 등기가 잘 안 되면 이전 등기를 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뭐예요?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있죠? 저당권 등기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저당권은 가능하다니까. 공유 지분에서 저당권 가능하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용의 물권만 되지 뭐는 안 돼 이거. 다른 건 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가 답이에요? 이거. 2번에 토지 일부에 저당권 등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보시고 다음에 문제는 뭐 다른 거는 뭐예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거기 18페이지에 문제하고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는 그거예요. 등기 목적이 6가지가 있죠. 그랬죠? 보존하고 설정하고 변경 이전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것 중에 다음은 이제 오늘 수업한 중에 여러분이 잊지 말 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는 거 있죠?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뭐예요? 마수등기.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보자니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무슨 등기? 마수등기.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언제나 뭐라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에서 뭐가 등표가 등기 명인이 뭐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권리지권 등기, 헌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저세상으로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다 이전하는 거 부기등기. 이전했다. 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게 되면 뭐만 가능하고 용의물권 입찰권만 가능하고 나머지 안 된다. 공유지분 지분 얘기 나오면 뭐는 안 된다고 지분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용의물권이란 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사용 수익해.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예컨대 뭐라 나오면 공유지분의 지상권, 공유지분의 전세권, 공유지분의 지역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하고 상속된 게 안 된다. 뭐 외우자고?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있죠? 이거 좀 외우자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시험 문제 올해 또 내년에 30일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이 두 가지가 꼭 나오니까 이 두 가지는 키를 쓰고 해야 됩니다. 키를 쓰고. 키를 쓰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거 저 나눠드릴게요. 그 암기 코드도 나눠드리고 노트도 할 테니까 거기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 그게 딱 정해주니까 좋죠? 할 거 딱 이것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이거 두 가지만 외우고, 그리고 만약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물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